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이 의원의 텃밭인 광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주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난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당대표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침체를 당면 위기로 꼽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경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격차 확대와 청년층 좌절, 평화의 불안 등의 과제도 언급하며 야당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드립니다. 2022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헌당규상 내년 3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국가 위기를 외면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 당원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첫 출발을 광주에서 시작하고자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2년 중책을 책임지고 완수해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의 꿈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하며 이 의원과 다른 입장임을 부각시켰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는 9일 민주당사에서 출마 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당대표 도전을 준비해온 송영길 의원은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의 코로나 극복 의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이낙연 의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OBS 뉴스 정주한입니다.